태자 우리 지원 오빠랑 함께 하고 있는데. 자, 두 분은 이제 그 90년대 연고전 또 고연전 경기를 뛴 산 증인이라 절대 이제 측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또 밝혔다고 합니다. 아. 영원한 라이벌이죠. 그 연대 황태자 우지원 씨하고 이제 고대하마 형 감독님이 서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. 그래요? 우지원 씨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주엽이는 틀에 박힌 농구를 한다. 틀에 박힌 농구를 한다. 그러니까 창의성이 제로란 얘기죠. 자, 형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원이 형은 잘했지만 고대에서 별로 신경 안 썼다. 고대에서 별로 신경 안 썼다. 우와. 연대는 이기고 지고가 없다. 그냥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다. 야, 이거 진짜 세다. 야, 여기서 멱살 잡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, 이거 무서워서 진행을 못 하겠어. 사실 저는 제가 좀 사과하고 싶은 게 저렇게 인터뷰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. 왜요? 아니,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리니까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. 아, 속에 있는 말은 맞다. 우와.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. 뱉지 말았어야 한다. 사실이긴 하나 뱉지 말았어야 한다. 그때 당시에 뭐, 앙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라든지. 맞아. 아, 너는 속았냐? 아, 맞아. 아니, 그 얘기, 인기 얘기를 하 거의 유일하게 그거. 아, 맞네.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아, 그럼요. 그거 욕 많이 먹었어요. 남들 다 안 하는 거 다 시작해갖고.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섭외가 들어왔는데 안 한 겁니까? 섭외가 들어왔는데 안 한 겁니까? 저희는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써요. 아, 근데 현주엽 씨한테도 들어왔어요? 들어오진 않았고요.